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 모셔서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종목의 진심인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을 볼까요? 에이스테크, 한샘, 현대일렉트릭, JYP엔터, 덴티움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M게임, SM, CNC, 한글과 컴퓨터, 덕성, 비덴트 이렇게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잘 보시고 내가 이 종목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목표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 질문을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종목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의 핑크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에이스테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기지국 안테나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 1위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에이스테크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죠. 뭐 흑자 전환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5G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작년부터도 올해 1분기까지 적자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뭐 2분기도 약간 적자를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적자나 또 이제 글로벌 코로나로 인한 이 5G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연됐던 부분에 악재가 좀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6월 초부터 주가 좀 반등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흑자가 빨리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악재 부분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RF 필터나 뭐 기지국 안테나나 뭐 고객사들을 국권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나 뭐 에릭슨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테나 산업은 작년 대비해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고객사뿐만 아니라 해외 쪽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에이스테크를 이성훈 과장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에이스테크도 실적에 좀 개선이 나타나면서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고독한 여우님이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는 의미로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M게임입니다. M게임이요? M게임은 메타버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2017년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캐치몬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이제 내놨는데요. 그 이후에 뭐 테마파크도 개설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왔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열혈 강호가 중국 매출이 이제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오늘 보면은 이제 그 맥스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면서 따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장에 그렇죠. 자금이나 관심이 그쪽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우리가 말하면 이제 거의 루키 쪽으로 그쪽이 다 모였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기술력이 좋은 것도 좋고 뭐 넷플릭스랑 연결이 돼서 뭐 성장성이 좋은 것도 다 좋은데 그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시총이 9천억인데요. 적자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알체라 역시 시총이 7,100억에서 지금
조정폭이 크게 나오는데 역시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성만 갖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주가가 오버슈팅이 돼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도 시총이 지금 7천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영업이익이 지금 뭐 1년에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그 두 배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트를 준비했는데 볼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M게임은 지금 저평가된 그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뭐 많이 빠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M게임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좀 엮여 있는데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고 좀 고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면 M게임은 그래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성훈 원장님? 네, 한샘 한번. 한샘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도 그리고 지지난주 한창 2주 동안에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매각 이슈 같은 경우는 이 한샘의 어떤 기업 가치에는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각 이슈보다도 한샘의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2분기 실적도 약간의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가 되고 이 목재 가격도 인상 때문에 과연 실적이 좋을까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도 영업이 276억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한샘의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B2C죠. 이제 고객과의 일대 매장에서의 판매 부분의 성장은 이 한샘의 어떤 기업이 한샘의 가장 큰 매출처고 가장 큰 어떤 캐시카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매출액 증가 부분이 이번에 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동안에 좀 이 많이 좀 우려스럽게였던 이 B2B 쪽 그러니까 어떤 법인 쪽을 상대로 한 그런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 B2C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좀 적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특수 소재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나 수주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샘의 플러스 알파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샘 오히려 매각 이슈가 이 기업의 재평가,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샘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SMCNC입니다. 네. SM의 자회사고요. 특히 최근에 이수만 프로듀서,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 카카오 인수설로 인해서 SM도 급등을 했고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SM의 자회사인 SMCNC의 상승 탄력이 네.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거래량이 집중되고 이제 폭발하면서 최근에 매집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M이 현재 지분을 29.8%를 가지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지금 지분을 23%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뭐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재무구조나 뭐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 YG엔터의 자회사인 YG플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모기업의 덕을 보는 자회사지 뭐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모기업이 좋아지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그럴까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네, 그래서 SMCNC의 경우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저기서 이 단기간에 급등해 있는 모습이고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올 때마다 대량 거래가 수반하면서 양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8,000원 정도, 지금은 신고가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가 8,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눌림목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MCNC를 황윤석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요? 예, 우선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도 265억,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44% 이상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하반기 때 뭐 수주 잔고나 봤을 때도 하반기 때 이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일렉트릭의 최근에 주가도 많이 그 이런 기대감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정도 가격에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2분기 때 영업이 6%를 6.3%를 달성을 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특히 미국 법인 쪽에서의 이 영업이익률 13%대를 보여주면서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커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 투자나 뭐 변압기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수익 인식이나 어떤 미국 시장 확대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현대 일렉트릭의 하반기 실적은 2분기 이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한전이 한국전력의 가장 큰 고객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안정적인 영업이익 마진을 해외 쪽보다 더 갖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국내 쪽과 해외 쪽 뭐 복합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현대 일렉트릭까지 이선훈 과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저희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문자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최근 IPO 상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렇죠. 예, 보면 지금 그 안전 장비 기업인 한컴 라이프 케어가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요 예측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컴의 경우는 이 대표 워드 프로세서 업체인데 그 오피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이런 쪽을 관할하는 그런 쪽의 비즈니스 그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그 영업 중인데요. 사업 부문 쪽은 한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 안전 장비 부문에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고 인베디드 솔루션 부문에 한컴 MDS가 있습니다. 한컴 MDS의 경우는 지금 그 이제 K링크의 지분을 63.4%를 인수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의 IPO가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 자회사들의 IPO 공개와 자회사들을 통한 그 사업 다각화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성장성이나 이 기업의 밸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자회사들의 IPO 그다음에 사업의 다각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단기간에 좀 올라와서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 공략을 하면 단기 중기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IPO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눌림목인 구간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다음 종목 뭐죠? 예, JYP 엔터. JYP 엔터요. 예, 올해 그 상반기 때 그 엔터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 뭐 SM 그 YG 뭐 하이브에 비해서 JYP가 생각보다는 주가에 대한 탄력 못 받았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 올해 그 1분기를 전후로 했을 때 이 다른 그 다른 엔터 기업들보다 네. 아티스트나 어떤 신사업 플랫폼이 약간 좀 뒤처진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1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는 이 분위기가 반전됐죠. 반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분기 때도 이런 1분기의 호실적을 그 이상은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해외 쪽
음원과 음반 쪽에서의 매출이 기대감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뭐 트와이스나 뭐 잇지 같은 걸그룹이 안정적인 판매를 이루었는데 이 해외 쪽, 특히 니즈가 일본 쪽에서의 음원과 음반의 판매량이 좋게 나와주면서 올해 2분기 해외 쪽 음원, 음반 판매가 작년 2분기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내 쪽과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JYP 엔터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2분기 실적을 발표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JYP 엔터가 다른 엔터 업체들과 틀리게 음원과 음반 같은 기본적인 매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다른 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메리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질문을 고독한 여우님께서 유튜브로 바로 주셨는데요. JYP 엔터 관심 갖고 있었는데 매수 적정가 얼마로 보세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지금 5만 8천 원 이상, 그러니까 6만 원대까지도 다 잡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과의 괴리율이 좀 차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JYP 엔터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뭐 사교육 제재 아니면 뭐 IT 관련 종목들,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여전히 좀 충격이 있습니다. 0.69%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26,01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일단은 어제 중국 시장의 이 충격 여파가 아직까지는 약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덕성입니다. 덕성이요? 지금 이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네. 인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봉근 대표이사와 이제 김원일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인맥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대권 행보를 독자적으로 하다가 8월 달 중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제서부터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맥주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25억 원을 다 채웠다. 그래서 여야 후보 중에 최고액 수를 기록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매주 뭐 매일 발표되는 지지율 조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또 그 지지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거래량이 지금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인맥주 중에서도 보면 덕성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파평윤 씨 종친회와 연관이 되면 또 웅진이 강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덕성의 경우는 단기 낙폭 과대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저기서 나왔습니다.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입당하고 지지율 조사 그다음에 선거 캠프 구성까지 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자리를 네.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덕성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차트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았는데 요 마지막 종목은 조금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 뭐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덴티움. 덴티움입니다. 예, 임플란트 체인 업체도 많이 좋죠. 뭐, 그렇죠. 디오야 오늘 좀 약간 좀 그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이 세 개의 디오, 오스테 임플란트와 틀리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쪽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출이 중국 쪽 많이 의존해 있다고 한다면 이 덴티움에 대한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주셨네요. 자, 덴티움에 대한 요즘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좋으니까요. 그중에서 중국 쪽에 비중이 높은 덴티움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지금 최근에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그렇죠.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안 먹혀요. 미국은 지금
가상화폐 그 채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4만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장중에 저항선을 돌파를 했는데 네. 지금 빗썸의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의 경우는 상반기 지금 순이익만 지금 1,9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네이버, SK, 그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쪽하고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내지는 저가 매수 전략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덴트까지 이야기가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새벽에 뭐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아마존 측에서 아직 그런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덴트에 대한 전략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이 시간 또 잘 맞춰주셔서 좋은 종목들 10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